보도록 합시다. 짧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한 20분도 안 되는 시간이네. 자, 어떻게 하던 거 이어서 합시다. 우리 미정계 수거하는 거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X에 대한 항등식인데 모르는 이런 상수가 A, B, C 세 개가 더 있죠. 그죠? 이럴 때 A, B, C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다가 X 대신 1을 넣으면 참 좋게 생겼죠? X 대신 한번 1을 대입해봐요. 여기에다가 1을 짠 넣으면 1 빼기 1은 0에서 여기 0이 되죠? 0이 되죠? 이거 여기까지 다 0이 되겠네. 곱셈이니까 A랑 가로, 가로가. 그죠? 여기도 다 0이 되겠네. 그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대입이라고 할게요. 양변에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뭐가 됐겠어요? 1이니까. C가 되겠죠? C 곱하기.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3이 되죠? 3C가 되겠네요. 3C는 여기다가도 2를 넣겠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1의 제곱이니까 1.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하고 2라고 하면 마이너스 6이죠. 3C는 마이너스 6. 따라서 어떻게 돼요?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자, 2를 넣어도 C를 구했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걸 넣어볼까요? 뭘 넣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 넣고 싶어? 안 넣고 싶어? 마이너스 2, 요 두 개나 두 덩이나 없어지네.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도 다 0. 그죠? 맞아요? 다 0.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되죠?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6B가 될 거예요. 6B. 맞아요? 6B.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는 뭐 다 0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쟤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드니까 마이너스 2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3은 6. 마이너스 4예요. 얘 없어지죠? 맞아요? 6만 남죠? 6B는 6이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B는 1. 그죠? B는 1. 이번엔 뭐를 넣고 싶어요?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 대신 뭘 넣고 싶어져요? 갑자기 왠지 0이 0을 넣고 싶어요. 대입하면 0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그지? 마이너스 2a. 여기다 0 넣으면 다 0 되죠. 여기다 0 넣어도 다 0 되죠. 그죠? 는 0 넣으니까 얘도 0, 얘도 0. 그죠? 마이너스 4만 남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4만 남겠네요. 그러면 A는 2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교재랑 똑같죠? 그죠? 교재랑 똑같아요. 2, 1,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10-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1번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이트를 많이 했더니 2X-3이에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어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cx
마이너스 6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 그러면 우리 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수치 대입법이 좋겠어? 요 왼쪽에만 좌변만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얘는 계수 비교법을 쓰도록 할게요. 얘 하면 뭐예요? 2의 x의 3승이 되겠죠? 얘 하면 2a의 x제곱이 되겠죠? 2a의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 하면 2bx가 될 거예요. 2bx가 될 거예요. 얘 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거고요. 얘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x가 될 거예요. 그죠? 얘 하면 마이너스 3b가 되네요. 그죠? 그게 여기 있는 애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안 써도 돼요. 힘들어요. 자,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뭐가 있어? x제곱이 있죠? 그죠? 2의 x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이에요. 이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여기 계수가 뭐예요? x, x 있죠? 쟤도 묶어볼게요. 2b 마이너스 3a 그죠? 에 x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될 거는 하나 있어. 마이너스 3b.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x제곱, 2x제곱 완전 똑같죠? 그죠? 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그지? c가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네. 그지? 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6이라는 거네요. 그죠? 차례대로 해볼게요. 2a-3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a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얘만 여기로 쫙 넘기면 플러스 3으로 오죠? 플러스 3으로 오면 2만 되겠네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1이 되겠죠? 그죠? 이거 볼까요? 2b-3인데 우리 a 대신 1 넣을 거예요. 구했으니까. 그지? 구했으니까.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아, c를 먼저 구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b가 뭐예요?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6이죠? 맞아요? b가 뭐 나오면 좋겠어요? 2 나오면 되겠네요. b가 뭐 나오면 되겠어요? 2 들어가면 딱 같잖아요. 그죠? b가 뭐라고? 2다. 아, b가 2다. 그죠? 얘는 4-3은 c니까 c가 뭐예요? 1 나와요. 그죠? c가 1, 2 타고 있어요. a는 1, b는 2, c는 1. 그죠? 타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 계수 비교법. 그죠? 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지?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고 있어. 다음 문제. 문제가 길어요. 더하기 1 더하기 b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cx x 마이너스 2 걔가 뭐랑 같아? x 제곱 더하기 2x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왠지 그지 수치 대입법을 하고 싶어요.
어떤 애를 주로 할 거예요? 어떤 애를? 뭐 여기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거고요.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0, 0 있잖아요. 여기도 0 있잖아요. 그죠? 0 넣으면 쭉 되겠네요. 얘도 넣을 거고요. 또 어디 있어요? 2도. 2도 넣으면 좋겠죠? 2도 넣으면 좋겠죠? 그죠? 세 가지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죠? 적어도 두 가지씩은, 그지? 다 없어지네요. 그죠? 양변에, 이거 양변에, X는 뭐를 넣을 거야? 0을 넣을 거다. 을 대입. 양변에 X는 뭐를? 마이너스 2를 대입. 식을 써야지. 그지? 맞아? 양변에 X는 뭐? 2를 2 얘는 둘이네. 그지? 대입. 맞죠? 저렇게 대입할 거예요. 0 대입하면 얘쭉 0이고 얘도 쭉 0이죠? 그죠? 얘0 넣으면 어떻게 돼요? 1만 남고 마이너스 2 남죠? 그죠? 그 마이너스 2b네. 맞아요? 마이너스 2b네요. 맞아요? 자, 0 넣는다라고 그랬어요. 0, 0, 얘4 남아요. 아, b 구할 수 있네요. 따라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4가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죠?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0, 여기 0, 여기만 넣어보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그지?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예요. 여긴 1이고 여긴 3이 돼요. 3c가 되겠네요. 그죠? 3c가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짝수성이니까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될 거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2고 3, 그지? 3c는 3이에요. 그죠? 3c는 3이니까 c는 뭐예요? 1이에요. 그죠? 양변에 2를 넣으면요, 여기 쭉 0, 여기 쭉0 돼요. 그죠? 요거만 보면 돼요. 여기다 2 넣어볼게요. 저기다 2 넣으면 3, 2 넣으면 2, 그지? 2, 3은 6, 6의 2가 되겠네요. 그죠? 6의 2가 돼요.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4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여기다 2 넣어도 2 곱하기 2 해서 4가 될 거예요. 얘도 원래 있던 4가 있어요. 6a는 12가 돼요.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어야지만 되겠죠? 다 구했죠? a는 2,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 그죠? 3개를 구했어요. 하라 그런 거다 보였어요. 그 다음이 문제에서 우리 저번에 다항식에 나눗셈 하던 게 나왔네요.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목이 예고 나머지가 예다. 그럼 우린 식을 일단 쓸 수가 있죠. 그것만 봐도 맞아? 쓸 수가 있어요. 다항식 뭐를 예를 다항식 x 세제곱 x의 세제곱 더하기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그죠? 얘를 뭘로 나눠?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를 이렇게 써주고 목을 곱해주면 되지. 맞아요?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목이 거기 써 있잖아요. x 플러스 2라고 써 있죠. 목을 이렇게 곱해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를 써주면 되죠.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x 마이너스 5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우변을 얘 전개해서 합해 정리해 주면 되겠죠? 합해서 자 전개해 볼게요. x의 3제곱 얘 2x제곱 2x 4 더하기 x 마이너스 5 동류항이 6이 있네요. 그죠? x의 3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이죠? 3x 4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얘는 뭐를 해야 돼? 계수 비교법을 하면 되겠죠? 완전 똑같잖아. 얘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 플러스 2가 A랑 같아야 되고 B는 3음이 돼야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다 끝났네. 그지? 맞아요? 에이가 뭐라고? 2. 그지? B가 뭐라고? 3. C가 뭐라고? 마이너스 1. 어이구, 어이구. 문제 쓰는 것만 힘들었네. 아유.